안녕하세요. 박이사의 외근생활의 박이사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 행주 내정으로 외근 나왔다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리고 저번에 중랑구 끝판왕 한식 뷔페 편 대박난 것처럼 제가 끝판왕 한식 뷔페 2 준비했습니다. 자, 이곳은 벌마 기사 뷔페인데요. 자전거로 제가 굉장히 10번 이상 왔던 집이고 제 차를 타고도 한 10번 이상 총 20번 이상 왔던 집입니다. 오늘이 21번째겠죠? 자, 이쪽은 요즘 자전거길 너무 잘 되어있잖아요. 한강에서 타고 나가도 뭐 부산까지 바로 가니까 뭐 수안보든 이포복 여주보든 다 갔다 왔고, 자 일단 가격 먼저 보여드릴게요. 가격들 대인 8,000원, 원래 7,000원이었는데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. 1,000원 넘어 올랐고, 자 메뉴 보이시죠? 메뉴 잘 보셔야 됩니다. 자,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넓습니다. 룸이 두 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자, 가운데 있고, 자 메뉴 선수들, 자 월요일 제육볶음, 화요일 닭볶음탕, 수요일 제육김치볶음, 목요일 닭볶음탕, 금요일 뼈해장국, 토요일 삼계탕. 삼계탕도 정말 반계탕으로 한 마리 다 나와요. 기가 막힙니다 진짜. 자, 이 집은 월요일마다 자주 오고, 왜냐면 제육볶음이 있기 때문에. 제육볶음은 이 시대의 사랑이죠. 사랑 때문에 제가 제육볶음 먹으러 많이 오고. 자, 메뉴 선수들 밥 좀 보여드릴게요. 밥, 보리밥, 그리고 백미 두 종류 되어 있습니다. 자, 백미 보이시죠? 아주 많습니다.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보리밥 먹는다. 자, 반찬들, 자 김치 두 종류에 저기 안 보이는 거는 어묵볶음, 그리고 묵, 뭐 콩나물볶음, 마늘장아찌, 시금치, 그리고 여기는 군만두도 나옵니다. 군만두 거의 매일 나와요. 그 잡채도 항상 있고, 국물이죠. 그리고 김밥은 먹다 보니까 다시 싸주셨어요. 그리고 옆에 바로 채소 코너, 야채 코너 있죠. 쌈이랑 사라다, 이런 쌈 종류도 다 있고. 자, 이것은 무엇이냐, 바로 멸치국물입니다. 멸치국물, 멸치다시. 그 옆에 잔치국수, 빠지면 안 되는 잔치국수 있죠. 그 메인 선수들 좀 보여드릴게요. 메인 선수들 일단 들어갑니다. 자, 메인 선수들은 제육, 제육볶음. 아주 솥 깊이 팔팔 끓이는 저 제육볶음. 옆에는 콩나물국인데, 와 시원합니다. 시원해. 어저께 술 많이 먹었는데 해장으로 아주 시원해요. 시원해. 메인 두 종류 있고, 자 요즘 김밥 천국 가도 제육볶음 하면 뭐 제육덮밥 한 8,500원 막 이러잖아요. 여긴 8,000 내시면 3인분 먹을 수 있어요. 3인분 먹을 수 있고 충분하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. 그리고 수정과 마무리 수정과 한잔 하시고 물 한잔 드시고 저기 식기 반납대에 반납하시면 됩니다. 자, 총평 갑시다. 총평, 자 제가 뭐 말 빠따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시대에 기가 막힌 행주 내동에 있는 벌말 기사 뷔페. 벌말 기사 뷔페 제가 시리즈별로 제작할 건데, 벌말 기사 뷔페 여기 월요일에 오시면 제육, 요일 잘 맞춰 오시면 먹을 게 너무 많다. 자전거 타고 오셔도 쭉 오시다가 그냥 저기다 주차하시고 손 닦고 들어가시고, 차 타고 오셔도 주차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무데나 주차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. 요일 잘 맞춰 오시고요. 자,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